빛나는 피부를 위한 6가지 음식. 빛나는 피부를 위해서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피부를 내면에서부터 관리해야 한다. 건강한 피부는 건강한 몸을 의미한다. 따라서 빛나는 피부를 원한다면 세안, 토닝 및 보습과 같은 기본적인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또 다른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식단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이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와 모발에도 유익하다. 다시 말해, 나쁜 식이 습관과 지방 및 설탕이 많은 음식은 조기 노화를 유발하고 주름, 잡티 및 기타 결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빛나는 피부를 위한 6가지 음식 1. 브로콜리. 브로콜리에는 고농도의 비타민 A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매끄럽고 빛나는 피부를 위한 필수적인 성분이다. 또한 비타민 C와 E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된다. 콜라겐은 피부를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해준다. 비타민 E는 또한 피부의 세포막을 보호하고 자외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 당근. 이 채소는 베타카로틴의 훌륭한 원천인데 이 성분은 전반적인 피부 건강에 유익하다. 또한 당근은 노화 방지 및 처진 피부에도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주름의 첫 징후와도 싸워준다. 산화 방지제와 비타민 A 수준 덕분에 당근은 피부를 재구성하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준다. 3. 건강한 지방. 우리 몸은 정상적인 호르몬 생산을 위해 다중불포화 지방과 단일불포화 지방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들은 모발과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염증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며 피부암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의 음식에서 오메가3 지방산을 찾을 수 있다. 올리브유, 견과류, 기름진 생선, 정어리, 참치, 씨앗유. 4. 꿀. 꿀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하므로 피부에 매우 유익한 훌륭한 음식이다. 또 피부 외부에서 마스크로 사용할 경우 여드름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항균성이 있다. 추가로 꿀의 영양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꿀에는 피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다. 철, 칼슘, 마그네슘, 인산염, 칼륨, 아연. 꿀은 또한 피부를 부드럽고 매끄럽게 만드는 수렴성 및 재생 특성이 있다. 5. 귀리. 귀리는 피부에 가장 좋은 천연 보습제 중 하나다. 이들은 수화 및 미용 특성이 있어 마스크로 사용하기에 훌륭한 옵션이다. 또한 귀리는 훌륭한 섬유질 공급원이며 마그네슘, 구리, 철 및 칼륨도 제공한다. 이들은 우리 몸과 피부에 필수적인 무기질이다. 그뿐만 아니라 귀리를 먹으면 굶주림을 막고 소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는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귀리는 피부 외관을 향상한다. 6. 물. 물은 우리 몸의 주요 구성 요소다. 이는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산소와 수분을 공급해주며 우리 피부에서 독소가 제거되도록 도와준다. 몸의 수분을 유지하면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된다. 또한 물에는 다른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 물은 피부의 탄력과 수분을 공급해준다. 따라서 피부 외층의 죽은 피부 세포로 인한 건조하고 손상된 외관을 방지해준다. 수분이 공급된 피부는 항상 영양분이 풍부하고 빛난다. 또한 조기 노화와 주름을 예방해준다. 피부 개선을 위한 팁. 균형 잡힌 식단을 따르는 것 외에도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밖에 나갈 때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자. 담배 사용을 피하자.
필요에 맞는 화장품으로 매일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또 보습하자. 얼굴에 손 비누를 사용하지 말자. 충분한 휴식을 취하자. 베갯잇을 3에서 5일마다 교체하자. 기름으로 인해 여드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머리카락이 얼굴에 닿지 않도록 하자. 뿐만 아니라 피부과 전문의를 방문하여 자신의 피부 타입에 가장 적합한 개인 관리 루틴과 식단을 찾아야 한다. 피부과 의사는 또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다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피부에 가장 효과적인 화장품 및 로션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다. 이 모든 팁을 따른다면 피부는 항상 더 젊고 건강해 보일 것이다.